안 치게 조심하세요. 잠시만. 그러면 데일리 검사를 좀 해볼게요. 봐봐, 형님. 펴두라니까, 시간이. 퍼펑스 같이. 아이고. 다시 거꾸로 쓰고. 지옥. 네, 왜냐면 태희가 다용식으로 쓰인 거예요. 그들에게 뭐뭐를 지불한다. 뭐뭐를 이거. 뺐어도 돼요. 전치사. 이거 공문서 표현해. 주어, 동사, 목적어 있네. 전치사 없죠. About Korean history 이게 한 단어. 그럼 얘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브라운전 안에 그 위치 써야지. 됐어? 나쁘지 않은데 좀. 잘했고. 자, 그 다음에 봐봐. 잘 보이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잘 보이니 뒤에? 네. 오케이. 자, 봅시다. 일단 문제 유형은 싹 다 어법상 어색한 거 또는 올바른 거 골라라. 이거밖에 안 냈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그냥 죽사죠, 그죠? 지금 제가 낸 요 수준이 사실 쉬운 수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 그르시오 유형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사실 중등부 객관식, 이건 뭐 고등부도 마찬가지인데, 이 객관식 어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거거든요. 어법상 어색한 걸 모두 골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유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틀렸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이 관계사에 대한 학습이 좀 덜 됐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1번부터 보면은, 잘 봐. 하우스가 있고 로프가 있어요. 그러면 집에 지붕 말 되죠. 집에 지붕 말 되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러면 무슨 격? 소유격 써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어색한 거 고르는 거니까 1번 나왔습니다. 2번. I know a man who's job 하고 나왔어. 남자의 직업. 말 되죠? 말 되고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나왔어요.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문제 될 거 없고요. 3번. Do you know anyone whose name is Sam? 자, anyone name. 누군가의 이름. 말 되죠? 그리고 뒤에 완전한 문장입니다. 따라서 후즈 소유격. 3번 나왔고요. 4번. I have a friend whose parents work at a Korean restaurant. 자, 친구의 부모. 말 되죠? 친구의 부모님. 말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work는 일형식 동사로 많이 쓰여요. 일하다. 그러면 4번도 맞는 거 아니냐? 아니요. 정말 별거 아닌 건데? 복수죠. 그럼 복수에 맞는 동사를 써야겠죠. S 빼야지. 됐어? 이런 거. 스위치 기본적인 거 실수하지 말라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5번. I'm going to the Italian restaurant. 자, 나는 이탈리아 레스토랑에 가는 중이랍니다. 이탈리아 레스토랑. 그리고 음식 나왔어요. 식당의 음식. 말 되죠? 말 되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 얘도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정답 1, 3, 4. 됐나요? 넘어갈게요. 자, 다 되셨으면 2번 겁니다. 자, 2번은 이제 구문분석과 이제 빈칸에 알맞은 단어 쓰기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틀린 게 3번이더라고요. 3번. 2번. 자, 1번부터 일단 차례대로 보자면 방금 전에 봤던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한 겁니다. 이 1번은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업그레이드 버전. 자, 이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잠깐만.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소유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단한 버전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약간 복잡한 버전을 이 문제를 통해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제가 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와의 비교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정말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유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애들이잖아. 이런 거. 이런 게 소유격이잖아. 그렇지? 그럼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다시 한번? 명사가 와야겠죠. 명사. 그렇죠? 명사가 와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말하는 게 정확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명사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 당연히 셋 중에 하나 역할을 하겠죠. 주목보의 역할을 하겠죠. 지금까지 봐온 예문은 전부 다 주어 역할을 하는 녀석을 봐서 그런 겁니다. 그럼 당연히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명사는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여러분.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게 바로. 뒤를 보시면 many students respect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자, respect라는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 목적어가 어디 있어? 여기에 있어. opinion. 오케이? 그럼 이 소유격 뒤에 명사가 나온 거고 이 명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되니?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야 돼?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의견을 존중한다가 아니라 우리 관계사는 뭐뭐 하는으로 해서 한다 했죠.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교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은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존중하는 교수이다. 되니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교수의 의견 말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완전한 문장 따라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가 정답입니다. 됐죠? 2번 볼게요. 2번은 얼핏 보면은 완전한 문장처럼 보여서 that로 쓰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what 또는 that이 아니라 딴 걸 답으로 쓰신 분들은요, 네, 청문회를 못 껴드리세요. 예, 반성하셔야 됩니다. what 또는 that 둘 중에 하나만 제가 인정을 할게요. 뒤를 보시면 chocolate companies 주어 나왔고 want 동사 나왔고 want는 원래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봤죠? 그래서 to 부정사, to pay도 나왔어요. 근데 to pay의 목적어인 them도 나왔어. 그럼 뭐야? 다 나온 거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잖아. 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그래서 자 봐봐. 농부는 단지 얻는답니다. 뭘 얻냐? 네모 괄호를 얻어요. 초콜릿 회사가 원하는 거예요. 뭘 원하느냐? 지불하기를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럼 여기서 그들에게거든요. 간접 목적어야. 그래서 그럼 뭐가 빠졌어요? 이게 빠져있네요.
4형식이라고, 4형식. 그래서 그들에게 뭐뭐를 지불하고 그들에게 지불하기를 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 직접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아, what을 써야 되는 거겠죠. what. 됐어요? 불완전한 문장이고 목적어 자리니까, 목적어 자리. 명사 자리니까 우리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what이나 that, 얘네가 대표적이었잖아. 근데 뒷문장이 불완전하니까 that이 아니라 what을 쓴 거죠.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자, 3번. The countryside where I was staying three years ago was quiet and peaceful. 자, 여기서 이제 구문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countryside 주어입니다. 얘에 대한 동사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Where I was staying for years ago was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동사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시작점 여기 where부터가 바로 한 덩어리가 돼서 앞에 있는 countryside를 수식합니다. 뒷문장 구문분석이 중요하겠는데요. 뒤를 보시면 I was staying. 자, 내가 머물러 있다. 머무르다라는 거는 대표적 1형식 동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형식의 완전한 문장이고 내가 4년 전에 머무르고 있었던 시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뒤에 목적어 나오지 않습니다. 목적어 쓰는 거 아니야. 완전한 문장이야. 따라서 관계, 부사, where 앞에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자, 마지막 4번을 보면 remember the website which라고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인데 여기 where 쓰신 분들 많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니 웹사이트를 어떤 웹사이트? 이런 웹사이트 이렇게 되는 거야. 뒷문장 구문분석을 해야겠는데요. 주어, could get, 동사, a lot of information, 목적어, 완전하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완전합니다. 자, 전치사 on이 나와 있어요. 전치사 on에 대한 목적어 있어 없어? 없죠? 전치사 on의 목적어가 없고요. about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는 Korean history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on에 대한 목적어 없는 불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뭘 써야 돼? 관계, 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쓰는 게 정답이다. 둘 다 정답됩니다. 됐어요? 만약에 여기에 on이 없었다면 그러면 where가 정답. 됐어? 내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 한 거야. 이게 고등부 스타일이야. 이게 고1 스타일. 고1 스타일. 맞춘 분들은 아주 잘했고요. 해석해보면 한국 역사에 대해 너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웹사이트를 너는 기억하니?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올라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를 골라라 그리고 각 어색한 문장은 올바르게 붙였어라 A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올바른 걸 고르는 거예요. 올바른 문장 개수 이런 것도 많이 틀려요. 또 보면은요 올바른 거 고르라고 하니까 또 어색한 거 개수 고르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A번 There is nothing what she wants. 자, 앞에 nothing이라는 녀석 나왔으니까 얘가 수식을 해줘야겠죠. 그쵸? 앞에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쵸? 우리가 띵으로 끝나는 명사는 that으로만 수식이 가능했죠? 그래서 that으로 써야 된다. A번 탈락. B번 Look at the cat who is sleeping. 너무 쉽죠? 앞에 사람 아니니까 who가 아니라 which 써야겠죠. 그래서 B번 탈락. C What Ryan said was different from that he did라고 나왔는데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가? 라이언이 말했던 것은 달랐습니다. 그가 했던 것. 여기서 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야? said, 말했다라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 라이언이 말했던 것. said의 목적어 없으니까 what을 썼죠? 여기서 did 뭐라 했어요? said랑 똑같다 했어요. 그가 말했던 것. 똑같이 what으로 써줘요. 앞이 안 나왔습니다. 괜히? 그래서 C도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D를 볼게요. Don't put off until tomorrow that you're able to do today 라고 나왔네요. 자, Don't put off가 동사고 그 다음에 until tomorrow 수식어고요. 대절이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생겨보는 거라 대절 레벨을 살펴보면 You are able to do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두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두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명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that이 아니라 what을 써야겠네요. 그래서 D도 땡. 지금까지 올바른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E를 보겠습니다. What Edward wanted for his birthday was a new smartphone. 자, 처음부터 what이 나왔습니다. 동사가 여기 was 나왔으니까 요만큼이 what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what 내부를 살펴보면 주어
동사 wanted에 대한 목적어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was 쓴 거고요. 문제 될 거 없네. For his birthday. 그의 생일을 위해 Edward가 원하는 것은 was a new smartphone. 새로운 스마트폰이었다. 정답. F 볼게요. Tom met the tall women that he met at the p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m met the tall women. 조동사 없죠.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수식어 필요한 상황. 이 수식어가 women을 수식합니다. 주어, 동사, met에 대한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 관계대명사 가능하겠죠. F 정답. G를 볼게요. The thieves who broke into the White House last night was arrested. 자, the thieves가 주어예요. Who부터 관계대명사. 동사 찾아봅시다. Was arrested. 동사 나왔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바로 얘를 수식하는 겁니다. 자, who, 절, 요 내부를 살펴보기 전에 동사 먼저 봐봐요. 주어가 더 thieves예요. 복수죠, 도둑들. 근데 was로 나왔어. 틀렸네? was가 아니라 were. were arrested. 붙잡혔다. 이렇게 가야겠죠. 요 후 안을 살펴보면은 thieves, 사람이니까 후 됐고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동사 나온 거. 뒷부분이 불완전한 문장 나왔다. 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기는 문제될 거 없어. 이 동사 부분이 오히려 틀렸다. H를 보겠습니다. The tall man. 주어 나왔고요. 자, 관계대명사가 수식합니다. 동사 찾아보면 여기까지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3인칭 단수니까 단수에 맞는 동사 나왔고요. My friend's father. 문제될 거 없죠. 후 안을 살펴보자면 Rachel 동사 나왔고요. 아,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Ask for directions. Asked 나왔습니다. For directions. 수식어 나왔고요. Ask에 대한 목적어가 현재 없습니다.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앞에 사람이니까 whom 쓸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정답. 자 그래서 정답 몇 개? 하나, 둘, 세 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셨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상 올바르게 쓰인 문장을 모두 부르고 어색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 써라. 1번부터 보시죠. Tell me how you cook it 이라고 나왔는데 자 여기서 how 이하를 한번 살펴보시면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어, could cook, 동사, it, 목적어, 삼형식에 완전한 문장 나왔고 how라는 관계부사는 선행사, the way와 함께 쓸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how만 썼다는 것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본 학생도 있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쌤, 이거 의문사의 주어 동사 간접의 논문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간접 의문문에서의 how나 관계부사에서의 how나 그래서 큰 차이는 없어요. 해석을 해도 문법적인 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다른 점은 뭐냐면요. How you could cook it이라고 쓴다면은 의문사 주어 동사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관계부사로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how 말고 the way로 쓸 수도 있잖아. the way. 그렇죠? the way로 쓴다면은 이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때는 간접 의문문과 똑같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의문사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간 얘는 법상 올바른 거 확인됐고요. 2번. There's a reason in which she hates you. 자, 우리가 reason 뒤에는 관계부사 원래는 why를 쓰죠. 그렇죠? 자, 관계부사 why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for 플러스 which였습니다. 그런데 in이 나왔네요. 땡입니다. 됐죠? 3번. This is the study on which the concert was held. 자, 이거를 단순히 앞에 장소 나왔으니까 where 써야지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으면 반성해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 했어요. 어떻게 풀어라? 뒷문장을 보고 구문 분석해라. 콘서트가 열린답니다. 수동태 나오면 여기까지는 완전하다고 생각해야 돼. 알았어?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 안 씁니다. 완전한 문장이야.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관계부사를 쓴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장소니까 외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위치가 틀렸죠? 외로 보셔야 되니까. 하나. 4번. Do you remember the country to which you and I went there?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country를 수식하는데 뒷문장을 보면 you, 주어, you and I까지 주어, went 동사. 고는 대표적 일형식 동사죠.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완전한 문장 나왔으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 부사, where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전치사를 쓸 때 우리가 to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문맥상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와 내가 그곳에 갔던 country 나라를 기억하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나라를 말할 이제 여기서 갔던 나라니까 그 나라에 있어봤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있었다는 거니까 사실은 인이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where를 쓰거나 됐나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니네. 4번도 정답이네. 미안. 이건 내가 답지를 잘못 썼다. 조리. 이거 좀 수정할게요. to which 써도 돼요. 인이 아니라. 왜냐면 갔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보통 가다라고 할 때 go to 명사 쓰잖아요. go to 명사. 뭐뭐로 가다잖아요. 그렇죠? go가 있잖아. 그렇지? 여기에서 뭐뭐로 가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거 4번도 맞는 걸로 쳐도 돼요. 4번 아 잠깐만요. 아씨 갑자기 너무 헷갈리네. 일단 to 쓰는 건 맞고요. 갔었던 나라. 아, 얘 때문에 틀렸구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to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이게 to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there 때문에 틀린 거예요. there 때문에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얘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you and I went to the country라고 한번 써볼게요. 너와 나는 그 나라에 갔다면 말 되죠. 말 되죠. 그렇죠? 말 되죠. 자 여기에서 이 the country를 꾸며주려고 앞으로 뺀 거예요. 앞으로 뺐어. 그럼 얘 날라가고요. 이 상태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서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위치, 아, 위치라고 쓸게요. 편의상. 위치로 쓰겠습니다. 자, 위치로 썼어요. 전치사로 끝나니까 이 전치사를 앞으로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o which는 문제될 게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there를 써버리면은 이 there가 의미하는 자체가 뭡니까? 그 나라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there. 너와 나는 거기에 갔었어. 거기에 어딘데요? 그 나라에를 말하는 거잖아. To the country를 한 번 더 쓴 셈이 되는 거예요. 이 there가 뭐라고요? To the country라고. To the country. 이걸 한 번 더 쓰는 셈이잖아. 앞에 나와 있잖아. 중복되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어려운데요. 4번도 그래서 4번은 틀린 겁니다. 얘 때문에 틀린 거예요. there 때문에. 자, 5번 같은 경우는 Everybody does know the reason. 자, region 뒤에 why 또는 for which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자, which 나왔는데 맨 뒤에 for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문제 될 거 없다. 정답 1, 5번. 되셨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데일리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이 좀 걸렸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개별 참석을 해줬을 때 여러분이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셔서 어쨌든 질문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 할 차례죠? 가정법 할 차례인가요? Chapter 16. 오늘 어차피 지금 한 20분 거래만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에 최대한 한번 좀 해보죠. 자 봅시다. 책은 452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챕터 16 가정법. 생각해 보니까 오늘 수업하고 나면은 우리가 만날 일이 없겠네. 올해는 만날 일이 없겠네요. 올해는 아니 그렇다고 그렇다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다음 거. 그 처음에 책을 452쪽 보면은요, 뭐 조건의 부사절, 가정법 과거, 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가정법을 만약에 전에 배워본 적이 있다면요, 아마 두 가지 정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if는 만약에라고 해석한다. 뭐 가정법 과거완료 이런 말 들어봤다. 뭐 조금 더 공부를 했다면. 가정법 과거에서는 이 동사를 무조건 were로 써야 된다. 뭐 직설법이란 용어를 들어봤다. 뭐 이 정도?
여러분이 아마 가정법을 배웠다면은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이상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한 거겠죠. 자, 이 가정법이라는 파트는요. 여러분 전에 그거 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여름방학 그 특강 교재 기억나죠? 겁나 힘들었던 그 영작 교재 기억나시죠? 그 영작 교재를 제가 그 다 만들었어요. 100번까지 제가 만든 건데요. 그 교재를 만들 때 제가 뭘 기준으로 만들었냐면 고등부에서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서술형 유형만을 모아서 만들자라고 내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 현재 이번 주가 지금 시험 기간이거든요. 지금 시험 보고 있어요, 고등부들이. 그런데 현재 지금 시험 본 학교들 중에서 고1,2를 막론하고요. 제가 그 모아놨던 그 어법 사항들 있죠. 내가 다섯 개 뽑아놨었거든. 그 이제 특강 교재에서. 근데 거기에서 웬만한 거 지금 벌써 다 나왔어요. 벌써 다 나왔어. 네, 실제로. 그 다섯 개 뽑아놓은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이 가정법은요, 정말 단골이야, 단골.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 학교, 학교의 뭐 시험 난이도, 이 땅에 다 필요 없습니다. 거의 가정법이 가정법 문장이 만약에 뭐 교과서나 외부 지문에 나온다면은 내기가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바로 이 가정법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알아볼 건데 일단은 가정법 기본 개념부터 갑시다. 이 기본 개념을 정립할 때요, 452쪽에 나와 있는 조건의 부사절의 if랑 여러분이 차이점을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목이 가정법이니까 가정법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비교할 건데요. 가정법이란 무엇이냐, 직설법이란 무엇이냐, 조건의 부사절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가정법은요,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것을 상상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가정하는 거야, 말 그대로 상상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능성이요, 0%에 가까운 거야. 0%에 가까운 거. 이거를 상상해서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아, 내가 복권 당첨되면 이래요. 내가 씨 막 좋은 거 하나씩 다 사줄 텐데 이런 거, 이게 뭐야? 가정법이야. 0%에 가깝거든. 내가 새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텐데, 내가 새일 수 있는 확률 0%에 가깝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정법이라는 건 뭐다? 가능성이 0%에 가까운 거를 상상하는 걸 표현하는 거야. 이게 가정법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어서 직설법은 그럼 무엇이냐? 직설법. 직설법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직설법은요, 보통 우리가 어떤 말 그대로 직설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거든요. 직설적 표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설적 표현이야. 이 심플하게 말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정법을 배울 때 이런 말 들어본 적 많이 있을 겁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반대고 가정법 과거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다. 아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현재 사실의 반대 이런 말을 쓰잖아. 과거 사실의 반대. 그러면 그때 나오는 현재 사실, 과거 사실 얘네들이 있죠. 그게 직설법이야. 그게 현재 사실에 반대할 때 그 현재 사실, 과거 사실에 반대할 때 그 과거 사실, 그게 직설법이라고. 직설법.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가정법 버전은 아, 내가 새라면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텐데, 가능성 0%에 가까운 상상한 거. 근데 직설적으로 말해봐. 너 새 아니잖아. 너 못 날아. 내 스타일. 내 스타일로 말하는 거. 이게 이제 직설법인 거야. 너가 무슨 새야. 아, 내가 복권 당첨되면 내가 너네한테 집 하나씩 사줄 텐데. 너 복권 당첨 안 돼. 얘네 집 못 사줘. 이게 직설법이라고. 됐어요? 완전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아주 그래서 심플하게 제가 좀 써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의 부사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랑 가정법을 비교해서 써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조건의 부사절에서도 우리가 if라는 표현이 있고요, 가정법에도 당연히 if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똑같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느껴봐요. 어떻게 구분할지. 자, 가정법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은 뭐뭐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말로 해석적 차이가 느껴져요?
거의 안 느껴질 거야. 뭐뭐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뭐가 다른데? 별 차이가 없잖아.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얘랑 얘는 달라요. 다른 녀석이에요. 문법적인 특징도 다릅니다. 우리가 전에 접속사 배울 때 조건의 부사절은 미래 시제를 못 쓰고 현재 시제 쓴다고 이런 거 배웠죠. 그렇죠? 가정법의 if는 아예 이 쓰는 구조도 다르고요. 문법적인 특징이 아예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둘이 비슷하다는 거죠. 아씨,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말로 뭐뭐 한다면은 뭐뭐 할 거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그러면은 이 우리가 영작을 할 때 얘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만 말해줄게요. 가장 큰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일단 문법적인 차이점은 가정법은요, 가정법 종류가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이상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어려울 테니까. 가정법은 과거와 과거 완료 두 종류가 있는데,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제로 씁니다. 현재 시제. 됐나요? 미래 시제 된다 했어요? 미래 시제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현재로 쓰는 거잖아, 조건의 부사절은. 일단 이게 문법적인 차이입니다. 문법적 차이. 의미적 차이는 뭐냐면요, 가정법은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얘는 가능성이 0%거든요. 얘는 가능성이 0%야. 조건의 부사절은요, 얘는 가능성이 반반이야. 반반. 50%라는 거야. 내가 새라면 날아다닐 텐데. 그럼 내가 새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내가 새야? 아니잖아. 이건 0%잖아. 가정법. 그럼 조건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가 만약에 나 500원만 주면은 내가 1000원으로 줄게. 이게 조건인 거예요. 조건. 됐어? 네가 500원을 나한테 준다. 그럼 얘가 500원을 나한테 줄지 안 줄지가 확률이 0%예요? 아니잖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반반이잖아. 반반. 이해돼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이게 조건. 내일 비가 오면 난 집에 있을 거야. 내일 비가 올 확률 반반이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되니? 이게 바로 조건이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다? 가능성이 반반이냐 0%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책을 보면은 뭐 설명이 막 그렇게 나와 있어요. 뭐 현재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사실과 반대 과정이 아니다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차이점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가정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453쪽과 이제 454쪽에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나와 있고, 이어서 가정법 미래까지도 나와 있네요. 일단 우리 가정법의 종류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가정법 종류. 종류라기보다는 분류라고 할게요. 가정법을 분류. 분류 방식. 자, 분류는 제가 방금 전에 말했다시피 과거와 과거 완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는데 과거부터 설명할게요. 중요한 설명인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기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가정법 과거에서는요, 책에 나와 있는 버전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현재 사실의 반대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책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비동사는 무조건 뭐로 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야. 이건 책에 나와 있어. 근데 쌤이 어렸을 때, 쌤이 너네 나이 때 가정법을 배웠는데 나는 쌤이 좀 빡대발이라고 그런가, 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 나는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현재 사실의 반대가 뭔 말이지? 나 그냥 잘 이해가 안 됐어. 내가 이해력이 좀 부족해갖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법의 종류가 이 두 개라고 했잖아요. 자, 미래는 일단 생략한 거야. 과거와 과거 완료가 있는데 잘 봐요. 이 가정법 과거라는 거는요, 얘들아, 얘는 형태는 과거야. 그러니까 생긴 건 과거 시제를 쓴단 말이야. 생긴 거는 과거 시제를 쓰는데, 근데 실제로는 현재야. 실제로는 현재. 실제로는 현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해석은 현재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해석은 현재 말이야. 해석은 생긴 거는 과거거든. 생긴 거는 과거야. 근데 해석은 현재로 하는 거라고. 실제 시제는 현재라는 거야. 근데 이 멘트가요, 저는 과감하게 말하자면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합니다. 생긴 거는 과거인데 실제로는 현재라는 거야. 생긴 거는 과거야. 실제로는 현재라고. 거기 예문을 좀 볼게. 453쪽에 맨 위에 봐봐. 거기 박스 안에 봐봐. 박스 안에. 잡혔니? 453쪽에 위에 박스 보면은 예문 하나 나와 있거든.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the way. 찾아니? 그 예문인데 그걸 한번 해석해 볼게. If I had a map이니까 had는 과거형이잖아. 근데 해석을 어떻게 할까?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으로 해석하는 거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고요. 있었다가 아니라 현재로 해석하는 거라고. 내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I could show you the way. 내가 너에게 길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아니고요. 과거를 사는 거 아니고 있을 텐데. 현재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됐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가정법의 종류와 상관이 없어요. 가정법의 종류가 지금 안타깝게도 책에 다 안 나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if 가정법, 그 밖에 IBC 가정법, as if 가정법, without 가정법, 혼합 가정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법의 종류들이. 그런데 그 가정법이 모두 다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눠지거든요. if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IBC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막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지만 실제로는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과거 완료는 어떻게 씁니까? 과거 완료.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 사실의 반대겠죠?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형태는 과거 완료야. 형태는 과거 완료. 과거 완료가 어떻게 생겼는데? had pp잖아. 그치? 우리가 대과거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형태는 과거 완료, 즉 대과거 시제인데 근데 실제로는 과거라는 거야. 과거. 즉 다시 말해서 해석은 과거로 한다고요. 대과거로 또는 과거 완료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과거로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거는 모든 가정법에 통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가정법. 그래서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여러분이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멘트예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좀 해석을 혼동을 주는 그런 경우로 이제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내냐? 야, 여기다가 가정법 과거 써야 돼, 과거 완료 써야 돼를 자꾸 요구해요. 특히 어디에서냐? 어법 문제로 안 냅니다, 여러분. 참고로 가정법은요, 어법 문제로 내기에 좋은 어법이 아니에요. 얘는 서술형이야. 얘는 서술형 전용 문법이라 생각하면 돼. 서술형으로 되게 잘 나와요. 심지어 이번에 대진고에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가정법이.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나왔어요. 그만큼이나 서술형 전용 문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가정법의 해석하는 방식을 제대로 모르면은 이 버전으로 써야 될지 요 버전으로 써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해석이 과거로 되네? 그럼 가정법 과거 써야지?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해석과 형태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영작을 할 수 있겠죠. 그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분류까지 해봤으니까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개념과 분류를 알아봤으니까. 자, 여기부터는 이제 if 가정법으로 갈 거예요. 자, 가정법의 가장 대표적인 녀석인데 요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 기본적인 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정법 과거입니다. 오늘 과거 완료까지는 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몇 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의 형태만 좀 보여드리고 직설법 버전과 해석 보여드리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정법 과거는 기본적으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 뒤에 주어의 조동사의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형태입니다. 요 형태는요, 사실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암기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편이고 학생들한테도 암기하라고 강요하지 않거든요.
보통 그래요. 단어 외에는 저는 보통 암기는 잘 안 시키는데 안타깝게도 얘는 외워야 돼요. 얘는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외우는 게 좋아요. 외우셔야 돼요. 요 부분은. 자, 여기에서 조동사의 과거형은 흔히 우리가 우쿠슈마라고 많이 해요. 우쿠슈마. 그래서 would, would, should, might입니다. 그래서 우쿠슈마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워요. 이게 이제 조동사의 과거형이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당연히 would랑 could입니다.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됐죠? 자, 해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얘가 뭐뭐 한다면 얘가 뭐뭐 할 텐데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다 쓸게요.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해석이 어떻게 됐어요? 현재처럼 됐다는 거. 그래서 생긴 건 과거야. 하지만 해석은 현재야. 내가 이 말 오면 한 10번 했을 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거꾸로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될까? 거꾸로 접근한 거. 이 거꾸로 접근한 게 이제 바로 직설법이 됩니다. 직설법. 자, 우리가 이 가정법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직설적 합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직설법은요, 얘들아, 가정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제로 바꿔줘야 돼요. 실제 시제. 이 녀석의 실제 시제는 뭐라? 현재라고 했죠, 제가. 그치? 따라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는 현재 시제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시제. 자, 우리가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요, 다 바꿀 필요가 없고, 제가 표시하는 부분만 바꾸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 if, 그리고 동사 부분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 건들 거 없어. if랑 동사 부분. 자, 일반적으로 if는 어떻게 바꾸냐면요, 때문에의 의미로 바꿔줍니다. as가 대표적이에요. as. 여기서 as는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선생님, because 써도 되나요? 됩니다. 상관없어요. since 써도 돼요. 상관없어. 근데 보통은 as를 많이 씁니다. 보통은요. 자, 주어 그대로 나오고요. 동사의 과거형이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동사의 현재로 바꿔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에 반대로 써줘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 현재 사실에 반대라고 했었잖아. 그렇지? 이 반대로 쓰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반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었죠. 됐나요? 뒷부분도 주어, 여기도 동사에 어떻게? 현재 시제에 반대로 써줘야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 이 조동사를 현재 시제로 쓰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는 사실 좀 상황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could는 can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현재 시제로. would가 나왔을 때는 둘 중 하나예요. would가 나오면은 얘를 현재로 바꾸면 이제 would의 현재 시제는 will이잖아. will. 그렇지? 그럼 will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인 현재 시제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좀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should나 might도 마찬가지고. might도 보통 may 쓰면 되겠죠. should는 현재 시제가 shall인데 shall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should는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이건 조금 상황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마찬가지로 현재에 반대. 내가 만약 새라면은 내가 하늘을 날 텐데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난 하늘을 날 수 없다. 반대로 된다. 됐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할 텐데 까먹겠다. 까먹겠어. 엄청 길어서.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숙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뭐 어차피 내신 끝나고 만나게 될 테니까 숙제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두 페이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52, 453. 두 개만 문제 풀고 그다음에 이제 공론 분석 해석 그리고 질문을 끝에 뭐 이 정도겠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내신 시간표는 이번 주 중에 공지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